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현의 니키 광수입니다. 아, 동생이 또 인스타그램에서 마스크 공구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뭐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찍어드리겠습니까? 네. 홍보 영상, 광고 영상을 아예 망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뭐 이렇게 화장을 오래 하고 있어? 왜 그래? 아니 화장을 왜 이렇게? 내 팬티가 나네. 미안, 다시 찍어줄래? BYC 팬티 입으시네요. 어이 참나. 왜 그래? 영상 안 찍을 건데. 멘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응. 귀가 편한 마스크, 숨쉬기가 편한 마스크, M to M. 병맛이다 진짜.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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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꿍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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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꿍 까꿍 까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정춘마 주물리의 예운맘. 예운맘입니다. 아, 예운맘입니다. 자, 오늘 요거 가져온 게 어떤 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네, 제가 판매하는 마스크인데,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귀가 편하고, 네. 숨쉬기가 편한 마스크. 그러니까 다른 마스크를 쓰면은 귀도 안 편하고 숨쉬기도 불편한데 이거를 하면은 숨쉬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가 이렇게 생겼고요. 또 튼튼하죠 이게? 네.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까뜨. 잠깐만 이거 회사에서 나 잘릴 거야. 자 다시 다시 한 번. 자 까뜨 까뜨 마스크. 네. 자 한번 뜯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로 뜯어야 되는 표시가 표시 여기 돼 있거든요. 돋보기 같이 봐야 되겠다. 표시가 너무 작게 돼 있어서. 표시가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자, 잘 늘어나고. 잘 늘어나고. 근육이 굉장히 편하죠. 네.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탄력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같은 생각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니래. 제 마스크는 여기를 원래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쓰게 되면 당연히 부러지죠. 아니 머리도 머리도 빠지는데. 네, 아, 마스크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실생활에 썼을 때 그 정도로 이제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제 오빠는 이제 너무 힘이 세니까 운동을 이럴?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땡기면 그 어떤 마스크도 다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살아남았다. 여기 살아남고. 거기까지는. 그리고 안에 네. 이제 생리대만큼 중요한 네. 이 안에 안감. 안감 우리 마스크 쓰다 보면은 네네. 여기 코나 입이 많이 간지럽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안에 풍강이 부드럽고 이건 풍벌레 아시죠? 예. 네. 거기 안에 국산 잔액 안에 제일 들어있고 제일 비싼 곳. 그래서 이렇게
되어도 얼굴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목걸이라서 코가 막 간질간질하거나 그런 거는 아 이걸 써도 코가 간질간질한 건 없다. 아 근데 네. 이제 오랜 시간을 착용하고 3일씩 쓰다 보면은 당연히 부직포 면이니까 약간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뻐. 이렇게 써가지고 내 오빠가 얼굴이 많이 큰 편이잖아. 네, 네, 네. 내 성인 남자도 좀 벤치! 아유 코가 간질간질한데? 벤치! 아유 코가 간질간질한데? 자 이게 얼마나 이게 편안한지 애기들이 한번 썼을 때 애기들이 땡 이렇게 불편하면 이거 하거든요. 애기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애기가 어디 있죠? 애기가 지금 본인 애기가 있잖아요. 아 쟤는 이게 너무 큰데? 마스크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애기한테 마스크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썼던 거니까 떼고 할게요. 네. 애기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편안한 거예요. 자 잠깐만 오구잖아. 이거는 앞이 안 보여서 그런 거 같아. 잘했죠? 지금 꺼내는 거 보니까 불편하더라는 거 같은데. 까트. 잘했어요. 근데 확실히 네. 얼굴이 안 아프지? 귀나 이런 데. 왜냐면은 이 잠깐 끼시는 사람 모르는데 하루 종일 이제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은 귀 여기가 찢어지고 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왠지 알아요? 왜? 끈도 국내산. 국내산? 근데 국산, 그러니까는 많은 마스크들이 국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산 제조라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페이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드는 거 제조는 한국이 맞아. 근데 재료는 이제 중국 자재가 맞아. 근데 저희는 만드는 것도 국산, 국내산, 이제 제조도 다 국내산. 지금 애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 멘트를 애기 빼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 뭐지? 두 번째. 지금 예상하는 까트! 까트! 아이고 까트! 이름이 뭐죠 이게? M2M 마스크. 내게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세 글자 했던 M2M, 가수 M2M 할 때 그 M2M이죠?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글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당 한 얼마 정도? 성인은 네. 콜라 같은 경우에는 장당 지금 뭐 한 400원? 네. 엄청 싼 거죠. 엄청. 지금 무슨 소리죠 자꾸? 엄마 이제 나 중요한 얘기 하잖아. 뭐 이게 자꾸 무슨 삐식삐식 소리가 났는데 이거를 계속 저기서 보고 있었어요. 이게 오디오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내가 마스크 얘기 홍보하고 있잖아요 엄마. 홍보하고 있는데 빵 부부젤라야. 예방나라고. 너무나 가족들이 날 다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아. 자 장당 1,000원. 아니 400원. 아 장당 400원. 이거 한 장당 400원. 거의 뭐. 아 코가 계속 간질간질하네. 까뜨. 자, M2M. 아, 이거 W자. 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M2M. 이거는 어디서 사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
이쪽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주소가 네. 나오고 이제 자막 나가실 거예요. 제 인스타로 들어오시면 네. 평소에는 상시 판매로는 구매하실 수 없고 공구 때만 구매 가능하죠. 그럼 뭐 하나당 400원이면 본인은 얼마 남가 먹는 거예요? 까뜨. 100원 남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도매 따로 주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공장에서 지금 집 거래 하는 사람한테. 이거 나가면 다른 타 마스크 업체에서 많이. 알겠습니다. 거의 남기는 거 없이 그냥 남기는 거. 400원인데 어떻게 남이? 그래봤자 뭐 몇십 원이지. 그래봤자 몇십 원. 아니 뭐 남이. 자, 우리 예서, 그 다음에 우리 엄마까지 총출동해서 제 동생 마스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N2N 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글자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